김기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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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어게인 어게인이네요. 싱어게인 어게인. 야, 근데 기태 씨도 이 더 라스트 송 요 특집을 맞이해서 선곡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,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아, 김필 씨도 예, 작업하시는데 막 50일씩 예, 걸리셨다 예, 예. 그랬는데 네.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처음을 돌아보게 되고 시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더 라스트 송 가수한테 더 라스트 송이라뇨. 아, 그렇죠. 죄송합니다. 그렇잖아요.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. 자꾸 진짜로. 제가 파란 바닥만 보고 있어요, 오늘. 자꾸 막연자실하게 보니까. 아, 김필 씨는 50일, 그리고 한 달이 또 넘게 김기태 씨는 뭐 어떤 노래를, 한 달이 걸려서 선곡한 노래? 아, 걱정 말아요 그대. 아~ 그대.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. 걱정 말아요 그대. 이게 딱 첫 소절에서부터 예,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딱 하는데 이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 한동안은. 눈물이 계속 나는. 이게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이 노래를 많이 좀 들었었고 본인이 예. 그 노래를 들으면서 본인이 받았던 위로를 또 예. 그렇죠. 고스란히 전해주는 거죠. 그래도 좀 예.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기태 씨가 걱정 인형이에요. 걱정이 많아요. 출근할 때마다 맞아요. 걱정, 이 걱정, 저 걱정. 뜬금없이 기태 씨한테 한번 전화한 적 있어요. 갑자기? 괜한 걱정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태 씨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. 좀. 이제 걱정 좀 그만해라. 아무 걱정하지 마. 우리 불의 명곡이 늘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잖아요. 제가 원래 걱정 인형이에요. 예.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환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좀 그렇게 태어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뭐라도 찾고 해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지는지 항상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. 예. 그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죠.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라는 그 가사가 너무 너무 저한테 해주는 얘기 같았고 다른 분들도 혹시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꼭 딛고 일어났으면 꼭 훌 좀 말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좀 힘내셨으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